진공관 싱글 파워앰프를 하나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셰시 가공을 모두 끝내가지고 부품 장착을 모두 끝냈습니다. 출력관 소켓, 밀리암페어 전류계, 초단관 드라이브관 소켓, 아우트, 전원 트랜스, 까지 장착을 해서 이제 배선 내부 배선을 하려고 앰프를 뒤집은 상태입니다. 내부 배선을 할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은 히터 배선, 방열관일 때는 히터라고 부르고 직열관일 때는 필라멘트라고 부르죠. 아무튼 캐소드의 히터 배선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앰프는 초단관이 6SN7, 6SN7, 6SN7을 사용하는데 8핀의 7번, 8번이 히터 배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 채널의 히터 배선은 끝냈고, 예, 보시면은 히터 배선을 꽈배기처럼, 새끼줄처럼, 트위스트처럼 이렇게 돌돌 꼬게 되죠, 배선을. 이렇게 꽈게 되는 이유는, 히터 배선을 하게 되면은, 새끼줄 감듯이, 히터 배선을 좌우 두 개를 이렇게 꽈게 됩니다. 새끼줄 감듯이 이렇게 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출력관일 때 출력관이 2A, 3나 300B 이때는 자기 바이어스를 하게 되면은 히터 양 단에 험 밸런스를 잡고 험 밸런스에서 자기 바이어스 저항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무튼 뭐 출력관도 히터 필라멘트 배선을 하게 될때 이런 식으로 선을 꼬게 되는데 꼬는 이유는 이 리드선 양단에서 AC 점화, 그러니까 히터를 AC 점화하게 되면은 전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계란 뭐, 그, 자석이나, 그, 코일에서 발생되는 자기장, 전계,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서로 양단에서 전계가 발생이 되면은, 이 내부에서 이 선이 지나가는, 히터 배선이 지나가는 주위로 전계가 발생되니까, 이 전계가, 지금 초단이니까, 초단에, 유입이 될수 있겠죠. 유입이 되면, 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터 배선을 꼬게 되면은 두 개가 맞물려서 전계가 서로 상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꼬게 되면은 서로 이 양쪽의 전계가 서로 이렇게 틀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계가 아무래도 상쇄가 돼서 험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C 점화일 때 히터 배선을 이렇게 꼬게 되고 DC 점화할 때는 상관이 없죠. DC 점화할 때는 그냥 이렇게 꼬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고 출력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관 300B나 2A3 그 외에 직렬관 할 때는 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꼬아도 출력관에서 어느 직열관일 때는 험이 어느 정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미세한 험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DC 점화를 하게 되는데 DC 점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꼬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DC 점화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A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전원으로 그냥 끌어가서 정말 배선을 하면 되고
A씨 점화일 때만 이렇게 리더선을 꼬아주게 해서 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